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시사 논평이 조금 이렇게 항상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독서노트 시간을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다루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오현제 가운데 한 분이죠. 그 황제의 명상록 내용을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옛날에 읽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런 읽는 기회를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갖게 되면은 저도 충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시사 문제 외에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시대가 참 편안하고 좋아졌지만 사람의 본질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전을 가끔 보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삶의 많은 문제를 헤쳐서 전진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마치 마지막 일처럼 하라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록, 여러 권 저수 가운데 박 교수님이 하신 여기에 현대지성사가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네요, 책이. 여러 권의 이제 책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책은 특히 이제 주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는 이렇게 하면은 그가 누군지 그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다뤘네요. 이렇게 이제 읽기 좋게 내용들이 나오고 이렇게 주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읽어도 여러분들 자기 개발서 비슷하게 그렇게 참 재미있는 책이네요. 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AD 기원 후 121년부터 18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고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고 스토아 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70년에 게르만 민족의 침국이 심각해지면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180년에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북부 이탈리아와 게르마니아에서 계속 전선에서 이렇게 황제가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아주 독특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그런데 예, 세상 일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외동 아들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마 로마 역사를 통틀어가서 네로의 필적할 정도의 그런 폭정을 하다가 군인들에게 암살당했던 그런 황제죠. 이 코모두스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그렇게 예,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인 아들이 나온 겁니다.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는데 이걸로 인해가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되죠. 121년에 나가지고 180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특히 이제 이 책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생애 말기에 게르만족의 침공을 제압하기 위해서 도나우 지역에 원정을 간 10여 년에 걸친 기간에 쓴 철학일기니까 전선에서 죽음도 많이 봤을 것이고 또 긴박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현장에서 이 스토아 철학자답게 그야말로 삶과 세상을 관조하는 나름의 그런 철학서를 쓴 겁니다. 명상록 이름답게 명상록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내게 화를 내거나 잘못할 경우에도 금반 평정심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유창한 언변으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성급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여러분들 명상록에 처음 시작된 부분은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유소년기부터
자신에게 많은 그런 그 배움의 기회를 줬던 사람들을 회상하는 부분으로부터 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제 어떤 분이 자기에게 이제 화를 내거나 잘못한 경우에도 평정심을 찾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청상유수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줘야 되지만 성급하게 동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대부분처럼 중요한 결정은 하룻밤을 세워보는 것이 참 필요하죠. 하룻밤을 세워보면은 그 중요한 결정의 판단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 것이 1권의 16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폴로니우스, 어린 시절의 스승입니다. 아폴로니우스로부터는 내면의 자유,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 오직 이성만을 의지해 살아가고 다른 것들은 한순간이라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자녀를 잃거나 오랜 병을 알아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늘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며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생생한 모범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지만 한번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고 어떤 외부 상황에 그런 급변하더라도 자신의 이성에 의지해서 그렇게 꿋꿋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어린 시절의 스승이었던 아폴로니우스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다.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자녀를 잃거나 오랜 병을 알아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면에 힘이 있어야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죠. 섹스토스, 철학자. 또 이 섹스토스가 여러분 하는 철학 그런 모임에도 황제가 자주 참석했던 모양입니다. 섹스토스로부터는 인자함,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 잘 다스려 나가는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 그리고 자연과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꾸밈이 없는 위엄과 장중함, 친구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에 대한 인내와 관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여러분들 2세기 무렵의 글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떠드는 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운 자들에 대한 인내와 관용.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잘난 맛이 사는 것이 인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시무스, 스토아 철학자이자 원로원 의원에게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 한번 결심을 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병을 앓을 때나 그 밖에 다른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쾌활함을 잃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유함과 위엄이 잘 조화되어 있는 성품의 모범을 보았으며 자기 자신에게 맡기던 일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평상심을 유지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쾌함을 유지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내공인 거죠. 그런 부분을 참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네요.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쾌활함, 평상심을 잃지 않는 것.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로마인답게, 남자답게 꾸밈없는 당당함과 동포와 독립심과 정의감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심없이 완수하고 다른 잡념들을 모두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치 그 일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일인 것처럼 행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감정에 이끌려서 제멋대로 행하지 않으며 위선과 이기심과 내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상적인 인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네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치 그 일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일인 것처럼 행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사노동이든 자기 업무든 이렇게 유튜브 활동이든 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과 에너지의 일부분을 투입하는 활동이라면은 마지막 일인 것처럼 행하고 오 나의 정신이여 너는 내 자신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있구나.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의 인생도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마치 너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개인의 여러분들 자기 세계가 있고 자존감이 있고 또 확고한 자기 결정권이 있으면은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휘둘리지 않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어차피 다 흘러가는 거니까 뭐 좀 뭐 예, 이름을 날리고 이런 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뭐 젊은 날이야 뭐 그 자리를 위해서 막 질주하듯이 뛰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어떤 면에 보면 좀 덧없는 부분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마치 너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황제다운 그런 지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책 한번 소개하고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지금까지 나온 다섯 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0일 날, 7월 30일 날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제 두 번째, 여섯 번째 책 이게 나오게 됩니다. 참 이번 기회에 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이 선관위의 소위 선거 범죄에 대한 문제들도 명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확신이 않습니다. 참 여러분 재미나죠? 예. 저 같은 사람은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규모의 대형 사건이 바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들은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옳은지는 세월이 흐르면 판가름 나겠지만 그 만일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구한말에 위정자들이 내린 판단에 따라서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 김씨 왕조 하에서 신음하는 그런 동포들을 보게 되면 판단을 잘못 내리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이 문제가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대한민국 침탈 행위가 발생한 체제 전복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뭐 아직은 뭐 명료하게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책이 주변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